다음은 7월 21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과 연합지휘소 훈련, 방위비 협상 등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두 장관은 서로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과 같은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전작권 전환을 지원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육군 5사단 전차대대는 기계화 부대에서 마일즈 장비를 대체해 사용하는 ID 패널을 이용해 중대급 쌍방 전술 훈련을 했습니다. 부대는 전차와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장비와 인원에게 고유의 ID를 부여해 승패를 판정하고 전투 유공자를 가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훈련의 성과를 더욱 높였습니다. 해군 보급병과는 2020년 해군 보급병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통합창고 물류센터 구축 등 보급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공병대대는 최근 활주로에 소형 폭파구가 생긴 상황을 가정해 피해 복구 훈련을 했습니다. 부대원들은 굴착기 등 9종류 14대의 장비를 이용해 폭파구 주변 외부 이물질 제거부터 콘크리트 타설까지 6단계 공정을 실전같이 수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신이었습니다.